일본 사형수들에게 사형일을 전날 미리 알려주고 면회를 시켜주고 송별회까지 여러 융숭한 대접을 해준 결과 사형수들에게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집행 전날 자살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래서 집행 당일에 알려주고 곧바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는데 일본 사형수들에게 당일 사형한다고 전했을 때 반응들이 각각들이다. 방정리를하고 올 테니 5분만 시간을 달라는 사형수도 있고 1초라도 형을 늦추기 위해 형장으로 걸어가며 교관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고 인사하며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생척을 하면서 내 발로 걸어갈 테니 손대지 말라고 교도관을 뿌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사형수도 있다. 현실감이 늦은 사람은 형 집행 직전이 돼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저항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장 많은 경우는 두려움에 정신이나가 대소변을 지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려서 교도관에게 질질 끌려나오는 케이스다. 일본의 사형은 교수형이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연옥을 거쳐 천국에 가려면 이 생에서 죄짓지 말고 삽시다.